힘이 왔다. 뭐야? 힘이 왔다. 힘이 왔다. 아이 엄마 girlfriend. 힘이 왔죠? 좀 나아질래? 어, 힘이 왜 그러지? 힘이야. 어, 나 튕기니까 더 좋아. 힘이야. 어? 이렇게 안 좋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야, 정말 진짜 안 해봤구나 이거. 어. 야, 입모양을 조심해야 돼. 야, 너 똑바로 얘기해. 어머. 아 짜증나, 박력 있어서 나 방금 흔들렸어. 보시죠. 이외 워아이 니유 두신 워얼. 뭐야 이거? 넌 뭐니? 너 사람도 아니잖아. 안녕, 난 천녀유혼에 나오는 왕규현이야. 왕조현 도전. 언제까지 조현일 수만은 없어. 아, 저 방법이 있었네. 어, 진짜 예쁘긴 예쁘다. 언제까지 조현일 수만은 없어. 지현이 될 것 같다. 오토박이 들어갑니다. 야, 웃어도 나갔잖아. 인중. 실패. 실패. 해영이 오셨어요. 나오셨습니까? 회장님. 우리 회장님 아프시니까요. 그 목소리 조그맣게들 해주셔요. 우리 복자. 이 일만 정리하면 앞으로 우리 크루즈 여행이나 하면서 잘 살자고. 아이고 회장님, 저는 뗏목만 있어도 돼요. 회장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장님 아이를 낳고 싶어요. 하지마 하지마. 바로 하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 하지 마로. 제 여자예요. 원래 우리 고향에 있던 복자. 레이논. 나 이 여자 사랑해요. 오, 너 아주 네. 너 아주 가만. 어디 만져! 역시 복자야! 또 만졌어? 어디 만져! 시간을 안 만지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너무 오랜만이야! 우리 이대로 있자! 미안한데, 아까 성함 어떻게, 뭐라고 그러셨죠? 수양이요. 수양 씨, 저한테 크게 관심 없죠? 네. 그러면 나는... 자기 괜찮은데? 난 핑크남자 좋아. 야, 너 이렇게 마음 쉽게 듣지 말라고 있잖아. 난 근데 핑크남자 좋아하면. 니도 마찬가지지. 너 어떻게 우리 없는데 남자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어. 또 사람들이 왔어. 나 너네 기다리고 있었어. 격떨어지게. 야, 오빠 저게 뭐야. 나 명품관에서 색 하나 샀잖아. 너 명품 야, 좋아해? 나. 오빠가 그래?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 사람 돈 많아. 돈 많이 벌어. 낮에 호수업이 아르바이트 하거든. 길게는 8시간도 서 있었어. 한번 봐. 내 친구 예쁘지? 어, 나 얘 되게 마음에 들어. 와, 얘는. 어? 야, 우리 오빠! 어, 진짜 나왔어! 야! 야, 진짜 연애! 오빠 실망이야! 얘네! 어머! 연애 사귀는 거 아니에요? 어? 안 돼요. 어? 우리 그냥. 안 돼요. 헤어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빠! 콘서트에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건 뭔데요? 오빠 실망해요. 우리 두 팬들 제일 사랑한다고 한 건 뭔데요? 선배님. 어우 나 이 목소리. 어 이 목소리 알 것 같아. 어머. 왔어 이미? 선배님. 어, 그래 너무 붙지 말고. 선배님 아까 키스씬 정말 죽여줬어요. 왜 자꾸 엔진했어요 근데? 뭐야? 저 지금 뭐 하는 거니? 어? 선배님 어? 안녕하세요. 너 내가 안 보이니 근데? 네. 아, 제 인사 먼저... 인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나 두 분이 뭐 사귀고 하는...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키스씬을 하는데 선배님이 야, 자꾸 NG를 내시는 에이. 거예요. 아, 선배님 이따 또 해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어, 강원도 대표 미녀 김희미예요. 잘 부탁드려요. 강원도거든요, 저도. 강원도가 또 있지? 누가 강원도야 또? 김도현. 도현이가 바로 강원이야. 어 그래? 어, 어디 강원도가 물이 좋은데 저런 애가 들어가서 큰 거 봐. 진짜 여자 같아. 진짜 여자 같아, 진짜. 그 언니가 어, 내 누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호미 걔가 여기 JTBC 국장님이랑 막 밥도 자주 먹고 그러더라고. 뭐야 이 냄새 나는 집을. 엄마! 뭐야 이 냄새 나는 집을. 엄마! 세언니가 오빠 청소시켜. 누구야? 경미야 내 딸. 경미야 내 딸. 아, 그쪽 엄마! 엄마!
아니 내가 내 딸 자네 믿고 보내놔도 이런 개집 같은 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지금도 제가 막 지금 회사 출근 아니 막 시어머님 오셔가지고 난장판 만들어놨어 엄마. 이래서 서민들은 말을 섞으면 안 되게 오빠가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잖니. 아니 자네 능력 없는 건 내가 알고 그래도 아유. 그냥 사랑 때문에 어 뭔지 진짜 덜덜이하게 이게 뭐야? 아, 불편해. 친동생이 이게 아주 그냥 교양 없이 없는 것들이 교양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진짜. 이 아줌마 뭐야? 야, 되게 웃긴다? 아, 나 진짜 황당하다. 이게? 어? 이게? 어? 뭐야? 뭐야? 들은 없이 살아야지. 어디 그냥 여기 와서 개판을 치고 있어 지금?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시작. 어. 제. 바. 네. 우. 리. 앞. 어. 가. 다. 정. 하. 시. 모. 스. 로. 한. 손. 에. 눈. 그 랩스 를 자,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 가겠습니다. 그래 아유 아주 그냥 어 긴장돼 여보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 사랑해 둘째 갖고 싶다고 얘기해 줘 빨리 둘째 갖고 싶어 첫째는 어디 있는데 첫째는 지금 애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보고 있지. 애엄마 진짜 같은데? 나한테 애엄마죠. 응? 젊었을 때 공장 다녔다면서? 네, 제가 원주 공고 출신이거든요. 아버지 며느리가 공고 나오기도 어렸을 텐데. 언니, 나 아직 놓지도 않았거든? 알았어. 말도 되게 잘 들어. 됐다. 근데 눈 크기는 좀 닮긴 닮았네. 아, 좀 눈썹 좀 없어져야 되겠다. 다 잊어버려. 어머, 아야, 저기 아저씨 처음 봤는데 꽃에다 물 주면 어떡해요? 어머. 아 저기 너무 꽃 같아서 당신한테 물을 주고. 물 주지 마, 나 자라난단 말이야 꽃이라서. 너무 오징어들밖에 없네요. 제가 아니유예요. 아이유 언니 동생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대학교 졸업해서. 네. 그리고 저는 직업이 직업이 있어요? 무직. 어머, 진짜 짜증난다. 저는 초콜릿 공장 다녀요. 네. 그래서 아니유의 초콜릿 공장이라고 얼마 전에 승진해서 공장장까지 갔거든요. 어, 대단하시네요. 어린 나이에. 오늘 저를 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초콜릿처럼 녹여 드릴게요. 와, 진짜. 와, 진짜. 야, 김희철. 어, 녹았어요? 녹았네, 녹았어. 네, 비분...